사람은 생각을 한다. 누구나 고민이 있고 이를 해결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것이다. 나는 글이 안 써지거나 통찰력이 말랐을 때 딴짓을 한다. 역사책을 읽고 건축에 대한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미래 기술에 대한 책을 읽는다. 고양이 영상을 본다. 오늘은 벌붕이와 임도에 도전한다. 이른바 그래블 라이딩이다. 라이딩 장소는 진천 옆 동네 음성 맹동 저수지이다. MSX는 오프로드용 바이크가 아니다. 그래도 이곳 맹동 저수지는 커브는 많으나 급경사나 도로의 크랙이 적은 편이라 비교적 도전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했다. 운동에는 분할 운동이란 것이 있다. 근육의 성장은 손상 후 초과 회복되는 과정인데 회복되는 기간 동안 다른 부위를 운동하는 것이다. 가령 하루는 상체 운동을 하고 하루는 하체 운동을 하는 식이다. 나는 근육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힘이 정해져 있듯 정신의 영역도 집중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뇌에 수학에 특화된 영역, 언어에 특화된 영역이 있다고 하니 한 가지 일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지루하고 지치는 것이다. 이럴 때 재충전의 시간, 즉 딴짓이 필요한 것이다. 나에겐 독서와 캠핑, 라이딩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제는 드론 촬영도 딴짓에 포함될 것 같다. 날개 달린 카메라는 새로운 화각과 자유를 선사해주며 영상의 구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실패다. 비가 온다. 햇빛은 여전히 쨍쨍한데 비가 와 드론을 급히 철수시키고 짐을 싸려고 한다. 짐을 싸려는데 나사가 빠진다. 마음은 급한데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 5월의 설상가상. 잘했다. 비교적 노면 상태가 고른 맹동 저수지지만 비가 오니 어찌 될지 모른다.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 그쳤다. 출발하자마자 비가 그친 것이다. 이것이 천혜의 요새 음성인가 싶었다. 이곳에는 계곡물의 토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이 사방에 있는데 사방댐의 건축 양식 특징은 귀엽다. 다시 봐도 귀여웠다. 또 다른 사방댐 뒤편에는 공룡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달팽이 기사다. 임도는 생각보다 길었고 배가 고파진 나는 쉴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귀여운 아기 드론입니다. 운 좋게도 우리는 드론이 한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길을 나선 드론에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건너편 기슭에서 해처리같이 생긴 정자를 발견했다. 여기 앉아 국물을 바라보며 전투식량을 까먹으면 될 것 같았다. 실패다. 문이 잠겨있다. 휴식용 정자가 아니라 저수지 같은데 흔히 있는 시설물인 것 같다. 그래도 드론으로 정찰한 덕분에 헛걸음을 막았다는 생각에 괜시리 기분이 좋아진다. 화성의 거친 노면은 주행을 방해했지만 나의 깽깽이 발력은 강해졌고 밥 먹으러 가는 나와 벌붕이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식량이 되어지는 동안 신발해 보았다. 처절했던 전투의 흔적. 문득 황금색 군화라는 시가 생각난다. 행군으로 흙먼지 가득 뒤덮인 군화는 본연의 멋진 묵빛을 잃었으나 더 멋진 황금색을 얻었노라고. 누런 흙먼지 뒤덮인 군화를 내가 12년 전 후보생 때 첫 행군을 마치고 쓴 시이다. 요즘 사업에 대한 구상, 미래 설계 등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간만에 라이딩을 하며 기분 전환을 하니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딴짓 잘했다. 나는 퇴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횟수를 많이 한다기보다 쓴 글에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시 보면 고칠 점이 비로소 보인다. 방금 쓴 글은 내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도 뇌에서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고 대충 넘어간다. 물론 이것은 살면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해주는 진화 방식이었다. 휴리스틱, 스키마가 그것이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진화된 기재가 때로는 삶에 방해한다. 글이나 보고서를 검토할 때 혹은 적의 주먹이나 화살이 날아올 때 감기는 눈처럼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된 유전자가 때로는 도구로 작용한다. 피아제 잘했다. 흙길로 올라왔는데 반대편에 잘 포장된 길이 있었다. 우리네 인생과 같았다.